오늘 7월 12일 설교 말씀은 카일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저를 환영해 주신 그리고 다시 초대해 주시고 맞아주신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콜린 장로님과 그리고 존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청년들을 향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기회가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의 편지의 첫 머리는 모든 신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복음의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 서두를 우리가 구세주의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로 생기 넘치고 살아있는 희망, 산소망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의 편지의 첫머리는 모든 신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복음의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편지의 서두를 우리가 구세주의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로 생기 넘치고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속 유산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도 그리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천국의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품 안에 있으면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께서 드러날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들로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은혜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으로 인해 6절 말씀은 우리가 비록 지금은 고통을 받고 있을지라도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우리를 이끌어주실 것을 알므로써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비추는 빛으로 모든 것을 즐기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탐구하고 찾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것들에 대하여 말하였지만 완전한 전체 그림, 즉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그러한 완전한 빛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12절 끝자락에 심지어 천사들조차 이러한 것들, 복음의 주제들이 얼마나 멋지고 좋은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갈망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모두가 알고 싶어했고 갈망했던 이 모든 것이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앞에는 이미 다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가 이루신 모든 일들 그리고 주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확보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진리, 즉 우리의 복음의 핵심 주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그 진리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의 서식서의 그 시작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자신이 우리를 위해 이루셨던 일에 관한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과 계명들도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진리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취해야 할 반응과 응답 또한 제시하십니다. 이것이 나와 있는 구절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에 베드로는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관한 놀라운 진리에 근거한 것임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지식처럼 알지 못했던 알지 못했대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고 오직 거룩한 이처럼 너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아멘. 이제 저는 여러분이 이 지침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침은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사고함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의리의 사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우리는 이전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했던 무지의 시절에 열망이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무지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무지함이란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이해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쓰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잘 쓰시고 계십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먼저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여러분들이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과 여러분의 삶의 거의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이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토대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13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앞선 구절들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주된 생각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상속 유업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자비로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을 따라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투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께 하신 약속 안에서 온전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께 부어주실 그것 안에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13절 명령의 중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망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며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영어 성경으로 13절을 읽으신다면 이곳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정신을 차려라, 소망을 가지라는 세 가지 명령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헬라어에서 동사들은 지시나 명령의 개념을 담고 있기에 영어 번역본에서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들을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헬라어 이곳에 오직 한 가지 명령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 구절을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오신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또는 온전하게 소망을 가질지어다. 한글에서는 한 가지 명령으로 잘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실제 명령어가 소망을 가지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어 성경에 있는 구절의 의미를 바꾸지는 않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다른 두 가지 지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게로 들어가십시오, 세차를 하십시오, 접시를 닦으십시오 라는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양동이에 물을 붓고 세차에 용액을 넣은 후 세차하세요 라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차를 닦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차를 닦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세차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동이에 물을 채우고 세차 용액을 그 속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세차할 준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구절 속에는 세 개의 별도의 명령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된 명령과 그 주된 명령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두 개의 보조 명령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께 내려주신 은혜 안에서 구세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라고 말하기 위하여 이 모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단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유지하는 것은 준비된 마음과 맑게 깨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맑게 정신을 차림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에 대하여 더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은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소망은 그것을 받드는 기반이 있습니다. 그 기반은 진리입니다. 강하고 단단한 진리가 마음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세상의 세속적 소망과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종종 소망과 희망에 대해 말하지만 그 속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 이상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진리 위에 세워진 소망입니다. 강철 대듬보로 된 진리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확고한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즐기고 평생 동안 주 안에서 강하고 건강한 소망을 유지하려 한다면 우리는 진리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에 깎이고 다듬어지며 진리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소망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13절에 주님의 명령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주님의 약속하신 것들에게 둠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두라는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나면서부터 똑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우수한 천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세상이 평가하는 지적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적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들로 돌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은 마음과 이해를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설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최소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에 거의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우리 예배의 중심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에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통과하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든지에 상관없이 세상 꼭대기에 선 것처럼 들뜬 마음이든지 또는 구덩이 밑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낙담해 있던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펴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의 이해를 얻으며 성령님을 통해 영광스러운 불변의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며 하나님 안에서 단단하고 온전한 확신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기록하며 본문에서 번역된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깨달음과 이해 증진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은혜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안에서의 확신을 키워나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망을 가져야 하는 더 많은 이유들을 갖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은 힘든 시간에도 기뻐할 수 있고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확신과 평화의 안식을 가질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원하십니까? 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련함으로써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해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러한 것들에게 고정시키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의 생각의 삶이 주님께 집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약한 믿음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혹시 주님께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처럼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 없는 것을 돕기 위하여 주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것을 위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진리의 복음을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서 규칙적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으시고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 진리와 씨름할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께서 믿음이 약하여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이미 주신 자원에 마음을 두십시오. 여러분은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만나 교제를 나누며 말씀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진리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께서 이러한 일에 마음을 두신다면 여러분의 가슴에서 소망이 샘솟을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는 다름 아닌 어떻게 마음을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로 마음은 크리스찬의 거룩함의 기초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이 13절에 소망이라는 단어였다면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은 14절에서 1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령은 모두 13절에서 시작된 동일한 문장의 일부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지하였던 이전의 정욕을 쫓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우리는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의 모든 것, 모든 대화 방식, 즉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삶의 어떤 영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즐기는 사적인 영역에서도조차도 어떤 죄든지 간에 마치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서 믿고 주님께서 여러분 위해 하신 모든 일로 인해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썩어질 것들이 아닌 경건함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의 말씀들은 거룩함을 향한 많은 이유와 동기를 제공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과 말씀에 의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사이의 연관성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 추구에 대한 배경적 지식을 14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의 오래된 욕망, 마음의 옛 정욕을 쫓는 그런 옛 삶의 패턴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전의 삶의 방식은 무지함으로 특정지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때, 곧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던 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무지의 때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도 무지합니다. 이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진리에 대한 지식의 부족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가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선택한 무지함입니다.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 약속에 응답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러한 무지함으로 인지하게 되고 자신의 영적 무지함이 바로잡혔을 때, 즉 복음의 빛이 마음과 마음을 비추었을 때 시작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경건한 사람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거듭난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한 자신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거듭남으로 인한 차이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주세요. 너희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그 타락한 육체와 마음의 정욕을 죄된 욕망을 이루기 위해 제약된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어둠 상태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런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무지함을 선택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복음과 그분이 누구인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엇인가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또한 주십니다. 제멋대로 죄인을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시키는 것은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확실히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즉 우리가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그분께로 되돌아가고 그분을 향한 갈급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음의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옛 무지의 길을 따라 걷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진 모든 빛 안에서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의 빛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와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에 대하여 대한 이야기, 이해와 그것을 따르겠다는 그 첫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은혜 안에서 자라서 우리 삶에서 죄의 문제들을 더욱더 다루게 되고 다듬어지며 점점 더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계속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믿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만약 여러분이 거룩함 안에서 거하려 하신다면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갈급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거룩함 안에서 계속 거하려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듬어가고 여러분의 문명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마음을 바로잡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듬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것으로 배우지 않고 자신의 이성이 지배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그냥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잘 사용되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새롭게 하도록 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저절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거룩함이 자라고 주님의 사역에 맞게 점점 더 잘 훈련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좀비와 같이 생각과 마음이 없이 그저 정처 없는 인생을 떠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람처럼 변화하는 감정에 휘둘려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마음을 순종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듬어가게 나가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더욱 소망을 주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함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제 마음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13절의 첫 번째 명령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는 말은 이상한 문구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 대부분에게는 굉장히 낯설은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옷장에는 베드로의 시대에 있었던 것과는 많이 다른 옷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는 남자는 튜닉이나 긴 로브를 입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이었는데 그것은 일상생활에서는 완벽하게 괜찮았지만 만약 당신이 뭔가 활동적인 일에 참여하려면 그런 행동들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허리를 동여매고 모든 느슨한 천들을 안전하게 모아 그 행동을 취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서 엘리야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기본적으로 준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첫 유월절에 먹었을 때 그들은 이러한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아멘. 이들은 이동 준비를 하면서 먹어야 했습니다. 준비에 대한 같은 생각이 그 준비하고 있는 준비성에 대한 같은 생각이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막 문 두드리면 여러분은 주님을 섬길 준비를 하고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성실히 기다리는 종처럼 문 앞에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의 중점은 바로 준비성입니다. 베드로는 본질적으로 그 개념을 신자들의 마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모든 느슨한 끝을 당겨 생각의 삶을 훈련하고 생각을 집중해야 하는 곳에 집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도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집중해야 할 곳에 의도적으로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저의 생각하는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모든 느슨했던 생각의 끝을 묶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의지는 모두 주님께 보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의무입니다. 이 마음의 띠를 동여매는 것은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생각의 삶을 이렇게 훈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삶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긴 로브를 입고 하루 종일 떠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방향성 없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묘사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에서 언급된 종과 같이 모든 느슨한 옷자락을 동여매고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묘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잘 훈련된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준비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실생활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글쎄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이 직면하는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에 대해 여러분이 갖게 되는 생각들을 준비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루 중 시간을 내어 묵상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아마도 하루 전에 읽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하루 동안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 앞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세는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 재난에 닥쳐 절망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유혹에 직면하여 죄에 빠지게 될 때를 맞이하게 되더라도 만약 마음에 준비가 되었다면 그러한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즉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는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그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도전들에 실패했을 때 놀라야 할까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죄에 넘어졌을 때 만약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갑작스레 큰 영적인 행보를 내딛거나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발에는 옷자락에 우리 발끝에 옷자락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묵상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행동들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13절에서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근신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단어 소버는 자제하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술에 취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여기서 술과 술취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유입니다. 기본 지침은 우리 주변의 세상에 도취하여 영적 통제력을 잃지 말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자제력입니다. 영적인 명석함을 말하고 영적으로 정결한 생각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치 취한 것처럼 영적인 통제력을 잃는 일은 매우 쉬운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관심을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온갖 종류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명백한 형태가 있습니다. 회사는 특정 제품을 구매하도록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기 때문에 TV 또는 인터넷 광고에 큰 돈을 지불합니다. 사실 전체 산업이 인터넷에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완벽한 광고가 제공됩니다. 그들은 우리 생각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임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일에 대한 집착을 하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취미를 통해 또는 정치를 통해 그 어떤 무엇인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만약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고 영적인 절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술 취한 자와 같이 취하여 늘 술을 찾는 사람처럼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락이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 빠져들면서 갑작스레 성경 볼 시간이 없어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할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넷플릭스나 아마존 등으로 계속해서 것들은 하는 데는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제 TV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직업을 이용하여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직장에 마음을 두도록 할 것이며 그것이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절제를 잃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명확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적 전쟁이 진행 중이며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여러분 모두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시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선하게 다듬어질 것이고 선한 상태로 유지되어 여러분의 삶에 강한 믿음과 경건함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세상이 이기게 되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을 그럭저럭 살다가 주일날에는 예수님을 조금 생각하고 그 외에는 그저 바쁘게 살다가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채 세상의 온갖 쓰레기를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단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삶이 무언가에 빼앗겨 있거나 여러분의 의지로 무엇인가로 해내려고 움켜쥐고 있는 경우 그것을 깨닫고 멈출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다룰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한 영적인 절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몸과 영혼과 마음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가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직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 더 위대하거나 더 놀라운 것이란 것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구세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동감 넘치는 소망인 생명, 확증된 구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에 속하신 여러분, 사단은 온갖 많은 일로 여러분을 산만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에 마음을 고정하려고 한다면 관련된 여러분의 육체는 그러한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또한 이외에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에 집중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 온전히 자기 몸을 드리시고 다시 사신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세요. 생명의 양식이신 그분, 생명의 양식이신 그분 안에 마음을 두면 여러분은 강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소망 속에서 더욱 거룩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